이렇게 해서 쌈밥에 드셔도 되고 밥 비벼서 드셔도 좋고 또 상추쌈에 드시고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얌얌튜브입니다. 오늘은 두부 강된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팬에 불을 켜주세요. 멸치는 내장을 제거한 마른 멸치를 준비해 주세요. 팬이 뜨거워지면 마른 멸치를 볶겠습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멸치를 볶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그래서 비린내도 제거하면서 또 바삭한 맛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늘 멸치를 볶을 때 여기에 꼭 청주를 넣어요. 여기에 청주, 약간의 청주를 넣겠습니다. 향도 좋고 비린맛도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바삭할 정도로 볶아주세요. 그리고 볶은 멸치를 또 이제 잘게 다져줄 겁니다. 예, 이제 불을 꺼주세요. 다 볶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볶은 멸치는 잘게 다져주세요. 이제 키친타올에다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멸치를 다져주세요. 네, 감자입니다. 감자는 반 정도는 잘게 다져주시고 반 정도는 강판에 갈아주세요. 이렇게 갈아주세요. 강된장 할 때는 감자를 갈아서 하면 된장의 짠맛을 중화시켜요. 그래서 꼭 강된장 하실 때 감자는 꼭 갈아서 넣어주세요. 네, 두부는 수분을 키친타올로 이렇게 수분 좀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야채를 이제 썰어 보겠습니다. 감자 자그맣게 썰어 주세요. 호박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주세요. 그래서 좀 다져주세요. 그다음에 들어갈 대파 그다음에 이제 수분 제거한 두부를 으깨보겠습니다. 칼등으로 네, 이렇게 으깨주세요. 네, 이제 들어갈 재료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네, 팬에 불을 켜주세요. 네, 여기에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썰어놓은 야채 넣겠습니다. 감자 썰어놓은 야채 다 넣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볶아놓은 멸치 같이 볶아주세요. 충분하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볶은 야채에 쌀뜨물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팔팔 끓여주세요. 네, 지금 잘 끓고 있습니다. 이제 된장을 넣어주세요. 된장. 아, 된장 넣으실 때 일반 된장, 사된장하고 집된장하고 반반씩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고추장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골고루 저어주세요. 된장이 풀어지도록. 그리고 여기에 다져놓은 두부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진 마늘, 여기에 갈아놓은 감자 예,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한 소끔 끓여주세요. 이렇게 갈아놓은 감자를 넣으면 된장의 짠맛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아주 맛있고 고소하고 담백해요. 네, 좀 볶음볶음 올라올 때 고춧가루 네, 살짝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진 파 그다음에 청양고추 그래야 칼칼하고 맛있습니다. 이제 다 완성이 돼갑니다.
이렇게 해서 쌈밥에 드셔도 되고 밥 비벼서 드셔도 좋고 또 상추쌈에 드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세요. 이제 불을 끄고 담아 보겠습니다. 어디든지 잘 어울리는 두부강된장 꼭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